여러분 안녕하세요. 톡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M1칩이 들어간 맥북 프로 13형 리뷰를 들고 왔습니다. 3개월 조금 넘게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미 M1 맥북 프로에 대해서 리뷰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능이 정말 최고다. 배터리가 최고다. 발열이 도대체 뭐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1년 전쯤에 이 M1 맥북 프로가 이렇게 사양이 좋을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맥북 프로 16형은 구매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저 그 맥북 프로 16형 거의 사양 많이 높여서 40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거든요. M1 맥북 프로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게 이전에 갖고 있었던 맥북 프로 15형, 16형 그냥 팔아야겠다. 중고나라를 통해 아니면 보상 판매를 통해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미 많은 것들이 유출이 되긴 했는데요. 올 하반기쯤에 M1X 또는 M2 칩을 다룬 맥북 프로가 출시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포트들 구성들도 너무나 마음에 들게 나올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더라고요. 그 제품들이 정말 많이 기다려지고요. 그럼 지금부터 M1 맥북 프로의 소개와 함께 어떤 점들이 좋아졌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도대체 M1이 뭔데? 다들 M1 최고 뭐 M1 혁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M1의 그 자그마한 칩에 CPU, GPU, 뉴럴 엔진 등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기존 인텔에는 CPU, GPU, 메모리 다 따로따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일을 하는 속도와 일을 처리하는 효율에 있어서 차이가 좀 발생을 하는데요. 인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할 때 하나하나씩 처리를 하거든요. CPU이라고 GPU이라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처리를 하는데 M1은 동시에 일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효율이 좋은 거죠. 8코어를 갖고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하려는 일이 그렇게 많은 코어 수가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8코어를 다 쓰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는 남기고 남은 코어가 그 일을 해요. 일 처리를 스마트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왜 우리가 회의를 하려고 이렇게 모였어요. 프린트 한 장을 합니다. 이제 보고를 해야겠죠? 인텔 같은 경우에는 팀장님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오케이 부장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일을 하는 게 인텔이에요. 그런데 M1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업무 보고나 의견 교류를 할 때 문서 공유 시스템 아시죠? 이렇게 하나 딱 띄워놓으면 그 띄워놓은 창 안에서 이 사람도 볼 수 있고 저 사람도 볼 수 있고 계속 실시간으로 동기화되면서 일 처리를 바로바로 보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의견 수렴도 빨라지고요. 업무도 빨라집니다. M1의 10비트 영상을 이렇게 갖고 오잖아요. 16형을 했을 때는 이렇게 넘어갈 때 이렇게 빨리가 안 됐거든요. 넘어갈 때 화면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런 식으로 빨리가 안 됐었는데 아주 좀 버벅입니다. 바로 전환이라는 게 M1 맥북보다도 더 더디게 지금 전환이 된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걸로 편집을 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말과 그리고 멘트가 잘 안 맞을 때도 많고 그래서 한참 뒤에 움직이고요. 아직도 장면 전환이 안 됐어요. 눌렀어요. 근데 바로 또 화면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카메라를 바꾸고 4K 10비트 영상으로 편집을 하려다 보니까 이 맥북 프로 16형도 계속 버벅이는 거예요. 심지어 막 편집이 잘 안 돼요. 막 계속 오디오랑 영상이랑 안 맞고 막 이래서 아 사양이 이게 진짜 많이 부족하구나 라고 느꼈거든요. 제가 M1 맥북 프로를 딱 켜봤어요. 그냥 혹시나 이건 될까? M1 맥북 프로 이거 좀 잘 받아줄까? 궁금해서 딱 켜봤는데 웬걸요. 제가 갖고 있는 맥북 프로 16형의 절반 정도의 가격인데 4K 10비트 영상을 원활하게 편집을 할 수가 있었고 인코딩 속도 진짜 눈에 띄게 빨랐고요. 너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타고나더라고요. 제 비싼 맥북 프로 16형이 요정도인데 더 저렴한 M1 맥북 프로 13형이 이 정도 성능을 내준다? 아 진짜 빨리 팔아야겠다.
내가 갖고 있던 것들 더 가격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했어요. M1은 ARM 계열의 노트북이에요. ARM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우리가 평소 쓰던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뭐 이런 것들에는 다 ARM 기반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노트북에는 X86이나 X64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ARM 계열인 M1 노트북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호환이 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저 또한 제가 자주 사용하던 프리미어 같은 것들이 영상 편집을 할 때 혹시라도 이 M1 안에서 버벅이지 않을까, 열심히 다 편집을 해뒀는데 마지막에 뭔가가 삐긋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어요. 선뜻 도전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맥북 프로 16형에서 너무 버벅이다 보니까 이제 M1으로 도전을 시작을 한 거죠. 3개월 동안 그 사용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뭔가 버벅인다 이런 것들을 느껴보지를 못했습니다. M1 안에서도 프리미어 프로는 로제타를 통해서 구동이 돼요. 로제타는 앱 아이콘을 눌렀을 때 사용자에 맞게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요. 에뮬레이터 방식이 아니고요. 번역하는 방식입니다.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줘요. 번역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정말 몇 초 안 되고요. 사용자 입장에서 이게 로제타를 통해서 번역이 되어서 실행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진짜 알아차리기가 힘들고 그냥 구동이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M1 맥북을 구입하시기 전에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랑 안 맞으면 어떡하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 아래에 제가 사이트를 남겨둘게요.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로제타를 통해서 구동이 되는지 아니면 M1 자체에서 지원을 하는지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쭉 보니까 대부분은 그 둘 중에 하나를 통해서 구동이 되더라고요. M1이 ARM 계열의 노트북이다 보니까 휴대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썼던 것들이 ARM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휴대폰, 아이패드에 있는 앱들이 M1 안에서도 어느 정도는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맥북에서도 있었던 거 있죠. 기존의 맥북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던 앱들은 애플 자체적으로 막아뒀더라고요. 근데 애플 맥북에는 지원하지 않고 휴대폰이나 아이패드에서만 있었던 앱들은 찾아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요. 앞으로는 이것들이 뭐 언제 지원을 막아둘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로는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었어요. 네이버 카페 앱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고 뷰티플러스라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사진 편집 앱도 다운로드 할 수 있었고 루마퓨전을 맥북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앱이 그대로 열리고 이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왓챠나 리디북스 그리고 위플 가계부 이런 것들을 앱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앱스토어에서 검색을 하잖아요. 맥북용 앱 그리고 아이폰 아이패드 앱이 따로 정렬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애플 자체적으로 막아두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M1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런 것들 한번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3개월 동안 사용해본 M1 맥북 프로 14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제품을 쓰면서 느꼈던 생각이 잘 만들었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처음 시도한 M1인데 이렇게 부드럽게 바뀌었네 라는 것에 놀랐고요. 보통 이제 1세대는 거른다 라는 얘기가 정말 많은데 저도 그런 우려가 참 컸고요. 그런데 막상 써보니까 정말 부드럽고 이건 바꾸지 않을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소식들을 많은 분들이 이제 점점 알고 계시니 저도 빨리 제가 갖고 있는 맥북 프로 15형, 16형 이걸 처분해야겠다. 그래야 하루빨리 팔아야 이 감가상각을 조금 줄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애플 홈페이지 가보니까 아직도 이제 맥북 프로 16형 인텔 기반의 맥북 프로를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구매를 앞두고 계신다면 그게 아니라 M1으로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여유가 되신다면 이제 곧 출시될 하반기에 출시될 M1X나 M2 맥북 프로를 구입하시는 게 진짜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구매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